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가 지금 상승 VR을 걸었죠. 오늘 아주 크게 한번 밑으로 후려쳤는데, 자, 그러고 밑에서 많이 물량을 잡아들이고 다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지금 아주 크게 흔들렸는데, 오늘 이틀째 아주 크게 흔들었죠. 자, 어제는 크게 흔들고,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이기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HLB는 FDA 허가 재료는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죠. 자, 일단은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코스피 쪽에 기관이 지금 벌써 5,700억이나 매도 중이죠. 외국인이 1,7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 외인이 230억 매도에 기관이 1,1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외인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기관이 아주 크게 집어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은 조정장입니다. 지금 조정장이다. 이렇게 볼만하죠. 바이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 반도체 쪽도 하락이 큽니다. 반도체 쪽도 하락이 크고, 2차전지도 하락이 크죠. 삼성 SDI가 지금 4%나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어제 아주 크게 올랐던 반도체 쪽도 오늘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가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바이오는 상당히 도대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아주 지금 위태위태한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천단지하기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방향을 이제 위로 좀 잡아가고 있죠. 워낙에 크게 내린 상태에서 지금 기준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그래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HLB도 올라서 지금 상승 VI까지 한번 걸어줬죠. 자, 상승 VI까지 걸어줬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자, 신한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인은 계속 매수입니다. 외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자, 기관의 매도세도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죠. 워낙에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호재는 살아있는 상태. 이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약세에 그대로 좀 움직였는데, 오늘 크게 한번 내려치고 나서 밑에서 물량을 훑어주고 다시 상방으로 올라서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됐죠. 이 방향성을 지금 결정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계속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방향을 좀 위로 잡아가고 있다. 위로 좀 잡아가고 있고, VI까지 한번 걸었습니다. 상승 VI까지 걸었고, 지금 다시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알테오젠도 2% 지금 올라서고 있죠. 방향을 밑으로 쭉 밀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전에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였죠. 오리무중 분위기였는데, 방향을 위로 잡았습니다. 위로 잡았고, 이 위로 잡는 분위기에 HLB 그룹도 전반적으로 다 위로 잡아가고 있다. 근데 얘는 오르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2% 오르고 있죠. 2% 오르고 있는데, HLB는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최대 낙폭의 밑꼬리에 비하면 상당한 에너지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매수세에 가장 큰이 힘을 보여주고 있는 매수세가 이 주포들이죠, 주포들. 그러니까 주포가 이제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주포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세력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재료가 아직 살아있죠. FDA 허가라는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바이오가 워낙에 랠리를 펼치고 나서 아주 크게 거의 뭐 쓰나미급의
큰 하락이 이틀 연속으로 좀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제 4월 초다 보니까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에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겠다. 그런 의지였고,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크게 일어나면은 저가 매수 들어와서 이제 뭐 바이오가 내려가더라도 HFB는 단독으로 HFB FD 허가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자, 지금 3% 정도 내리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한번 크게 겁을 줬지만 크게 겁을 주고 나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들어올리는 방향을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한번 밑으로 쭉 빼고 나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면 이틀 동안에 크게 오늘 저가까지 본다면 이틀 동안 크게 조정을 했고 고점 대비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난 상황이다. 자, 그러고 다시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고 이제 내일 양봉만 나와준다 그러면, 자,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5일선을 올라타야 되겠죠. 5일선 올라타야 될 거다. 자, 그래야 이제 확실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을 좀 본다면, 아마도 좀 올라타는 이런 이 강세 흐름이 한번 나타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여기와 비슷하죠. 쭉 내렸다가 밑꼬리 달고 올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내일 여기에서 양봉이 하나 나와줄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이 정도 분위기로 좀이 마감이 좀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가서 크게 올라서는 흐름으로 진행되기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인다. 왜냐면은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장 수급이. 시장 지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뭐이 연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지금 바닥 잡는 흐름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렇게 잡아주고 내일 이제 5일선을 올라타는 이런 흐름만 나와주면은 다시 상승 추세, 흐름 복귀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외인 기관이 워낙에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HFB 세력들의 이런 의도를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이런 게 테라피틱스에서 강력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HFB 그룹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고 좋은 움직임이,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